내신은 2.68. 더군다나 탐구형으로 지금 붙었단 말이야. 학교도 친구도 뭐지? 막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학종예신 드디어 3화. 자, 오늘은 바로 중앙대학교입니다. 오늘은 두 친구를 만나볼 건데요. 같은 간호입니다. 한 명은 인문이고 한 명은 자연입니다. 하나는 다빈치형으로 붙었고요. 하나는 탐구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자, 이 두 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고고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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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2학번 다빈치형 인재 자연 전형으로 들어온 박영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탐구형 인재 전형 인문으로 들어온 윤준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어가지고 처음으로 친해진 사이였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네,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도? 네. 도대체 몇 년을 붙어 사시는 거예요? 지금 7년째. 와. 그러면 우리 이제 영훈 학생이랑 준열 학생의 정보를 한번 좀 알아볼 건데, 자, 영훈이는 총 내신은 1.95고 들쭉날쭉 준열이의 내신은 전체로 볼 때는 2.68 쭉 우상향 하는 내신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고에서 인문에서 중대를 합격하기에 좋은 내신 등급은 아니고 더군다나 탐구형으로 지금 붙었단 말이야. 뜻밖의 결과여가지고 좀 완전 뒤집어졌지. 본인도 부모님도 학교도 친구도 뭐지? 막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수식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영훈 학생부터 한번. 우선 저는 경희대학교를 두 개를 썼는데 교과 전형을 하나 썼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또 이제 썼습니다. 가톨릭대학교도 학종으로 썼고 건국대학교 교과 전형이랑 단국대학교 종합을 썼습니다. 경희대학교 두 개 빼고는 전부 다 합격을 했습니다. 난 진짜 궁금한 준열 학생. 저는 충남대학교 프리즘 인재 전형, 건국대학교 글로컬 고기토 전형? 고기토 전형으로 썼고 관양대학 교과 A, 공주대학교 교과로 썼고 강릉 원주대학교 교과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조합과 중대 조합은 진짜 이거 안 맞거든? 이 중대는 어떻게 쓰게 된 거예요? 네, 사실 하향 카드랑 교과로 썼으니까 한 장 정도는 써보자, 후회 없이 그냥 해보자 해가지고 원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중앙대학교 최초합을 했고 다음에 교과로 쓴 대학들은 다 합격을 했습니다. 중대 더군다나 다빈치형도 아니고 탐구형을 최초합했어. 내가 다빈치형을 넣어야 될지 탐구형을 넣어야 할지를 어떻게 고민하고 실제 넣은 거야?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중앙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다빈치형 인재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인재로. 그러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네,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럼 준열이는? 제가 한 분야로 계속 1학년, 2학년, 3학년을 좀 이렇게 심화 있게 한 탐구형 인재랑 그래도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것도 준열 학생이 직접 한다는 거야? 네. 그러면 영훈 학생부터 생기부의 나의 가장 큰 강점이 되는 것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지구과학원이랑 그 영어 독해와 작문 부분에서 이제 저의 인성과 이제 리더십을 잘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2에서 제가 이제 체액과 산염기 관계라는 것을 했는데 화학2 정규 교육과정에 산염기 관계라는 목차가 있어요. 고산증이 어떻게 체액과 산염기에 연관이 돼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학교 때 그 간호학과 배우는 생리학이랑 되게 관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좀 더 심화 탐구를 해서 산염기 그냥 관계에서 체액과 산염기 자유주의 탐구 때 그거에 대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다빈치형 인재라고 해도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거를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 교육과정과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탐구를 했다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제 생기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재의 참신성이나 깊이는 화투에 있었던 이 내용이 좀 먼저 보이기는 하더라고. 전반적으로 지원이나 영어 독해와 작문이 아니고서도 창체 활동에서부터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인성적인 측면은 계속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다빈치 전형을 쓸 때 강점이기도 하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준열 학생이랑 같이 했었던 것 중에 학생의 보건부 창립을 제안하고 팀장으로서 그것을 끌고 간 어떤 그런 활동들 네. 이런 활동이 선생님은 조금 더 먼저 보였고 그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의 분석이라는 측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해결 방안이 좀 구체적이야. 그러니까 상대적 거리와 절대적 거리의 단축, 공중보건 간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이런 것들은 간호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나오는 주제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상과 더불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의료보건 동아리로 아이들을 쭉 계속 이끌어가 이러한 리더십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영훈 학생의 경우에는 정말 간호사에 적합한 인성 발전 간에서 문제 해결력 리더십 네. 거기에 여튼 과학이 1.68 수학도 나쁘지 않아요 1.9 그래서 이러한 학업 역량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훈 학생의 생기부는 딱 다빈치 전형에 적합한 다재다능의 시인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기부면 다빈치 전형을 붓기에는 올해처럼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준열 학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러한 포인트가 있어서 주요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3학년 때 했던 동아리 활동이랑 3학년 진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3학년 진로 활동 때 지역 의료격차 정책 수단 분석 이란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2학년 세계지리 시간 때 영국의 세계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영국에도 이제 지역 의료격차 존재한다는 것을 그러면은 한국에는 이제 지역 의료격차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떠한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3학년 진로 활동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2학년 때 세계지리 시간에 한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좀 더 확장했어요. 네. 자 그러면 동아리 활동에서는? 동아리 활동에서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지역사회 의료 역할이라는 주제로 했는데 평소에 이제 호스피스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 의료격차에 대해서도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이걸 또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 호스피스라는 의료가 다양한 지역에 이제 존재를 하는지 도농 간의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탐구해보고 싶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붙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지금 이런 거야. 준열이 학생은 보면 일관되게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나온 키워드가 호스피스 병동 간호, 지역 의료 격차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 딱 이렇게 두 개로 좀 압축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창체는 탐구형을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특이 조금 쏘쏘였어요. 1학년 때 세특의 간호학과를 이제 소재로 쓰려고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한테 작년에 개인적으로 왔어도 탐구형을 쓰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를 선생님이 좀 고민해봤는데 나는 쓰라고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성했어. 내신을 극복할 만큼의 세특은 안 돼. 근데 그걸 극복할 만큼의 일관성은 있어. 자기가 한 활동을 믿고 자신감 있게 쓴 것이 조금 주요했다라고 보고 다빈치형을 썼으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작년에 다빈치형이 면접형이 신설된 거잖아. 네, 맞아요. 그 전년도는 서류 100이었으니까. 네. 탐구형을 써야 하는 특목 자사 아이들 중에 중대가 매우 안정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다빈치형을 쓰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빈치형이 붓기가 오히려 조금 빡빡 한 패턴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격이 섞이는 첫 해였기 때문에 발생한 약간의 기적도 좀 있었다. 나는 준열이는 그렇게 봐. 준열이도 그렇게 이해는 하지. 네, 약간 기적. 그래서 너는 기적의 신이야. 내가 보기엔. 근데 올해는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입결이 나왔고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쓴다면 꼭 붙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영훈 학생이 다빈치형 인재를 하면 우리 중앙대 평가 요소가 통합 역량,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있잖아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골고루 우수하다고 봐. 인성은 조금 더 탁월하고 골고루 우수한 편에 있기 때문에 합격하는데 그닥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준열 학생의 탐구형 인재 우리 평가 요소를 보면
전공 적합성 탐구 역량이 합쳐서 60%고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강점은 확실하게 전공 적합성이야. 특정 간호 영역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고민을 한 전공 적합성과 그 분야에 대한 탐구 역량 우수하고 인성 우수한데 일단 학업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거야. 발전 가능성적인 측면은 조금 우수하다고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전반적으로 잡아볼 때 탐구형 이제 적합한 점수가 산출되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은 선생님은 있었다고 보는 편이죠. 객관적인 평가 플러스 약간의 기적 또 좀 주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고3 친구들이 마지막 생기부를 마무리하는 시기 에요. 선배로서 꿀팁을 얘기해 준다면 고등 교육과정과 이제 대학교 교육과정이 이제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깊이 탐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생기부에 어필하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포인트. 네. 주니어 학생은? 저는 학년별 연관성 있는 활동 1학년 때 키워드가 2학년 때 등장하고 또 3학년으로 조금 이렇게 더 확장돼서 심화 있게 활동하는 게 생기부의 질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잘하네. 오늘 꿀팁 정말 잘 주는데? 지금 선생님이 고3 친구들 보면 어떻게 쓸까요를 그냥 물어보는 컨설팅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영훈 학생이나 주니어 학생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오면 훨씬 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모범을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 자기주도성과 약간 적극성? 네. 이런 것들이 끝내 좋은 결과를 이뤄낸 되게 좋은 케이스. 잘했어. 오늘은 진짜 일반고 친구들이 정말 좋은 꿀팁을 많이 얻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종의 신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학종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이 내 생기부를 치열하게 채워 넣을 수 있는 어떠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컨설턴트로서도 정말 의미 있게 보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22학번 새내기 여러분들, 그래서 나도 후배들한테 할 말이 많은데 이러한 꿀팁이 있는 친구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고민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 필수인 거 아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브클래스 학종의 신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